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저번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서이라님이 오셔가지고 견적을 맞추고 가셨었죠? 오늘은 그때 맞춘 견적을 가지고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컴퓨터 부품이 뭔지는 전 영상을 가보시면 다 나와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영상 설명에다가 제가 적어둘 거기 때문에 부품이 제대로 왔는지만 확인을 하고 바로 조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1700K 잘 왔고요. 메모리는 지스킬의 3200MHz CL14짜리 16기가 두 개. 메인보드도 ASUS의 프라임 G400A, 윈도우 10 홈 정품도 왔고요. 글카는 MSI A080 슈퍼 트리오 잘 왔고요. 쿨러는 NGXT 크라켄 G63. 파워는 시소닉의 포커스 골드 GX750. 또 잘 왔습니다. 이건 안 시키는데? NGXT RGB 팬 컨트롤러가 추가로 들어있네요. 근데 주문 목록에는 없어요. 뭐지? 서브스인가? 그리고 이번 조립에는 필요가 없지만 따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구매하신 로지텍의 G703이랑 파워플레이 무선 마우스패드 이렇게 세트로 시키셨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제가 보내드리면 되는데 왜 저희 집으로 받았을까? 제가 바보였네요. 케이스도 에코의 스트마스터 513G까지 해서 전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매하신 게 아니고 지원을 받으신 게 시소닉 파워랑 에코 케이스랑 지스킬 메모리도 지원을 받으셨고 나머지는 돈 주고 사셨을 겁니다. 아무튼 지원해주신 여러 회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사용하도록 아닌데?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닌데? 잘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서 컴퓨터 부품은 어디서 구했다? 오버 시스템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립은 저한테 맡기시는 것보다 오버 시스템에 맡겨서 조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배송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오버 시스템에 맡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ASUS 프라임보드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저도 아마 프라임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프라임이 중가 정도 위치에 있는 제품인데 약간 요즘에는 다른 회사들의 포지션에 좀 밀리는 그런 제품이라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 프라임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서이라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ASUS 꼭 쓰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막시무스로 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초과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프라임으로 골랐죠. 애초에 뭐 1900K도 아니고 1700K라서 굳이 막 오버를 그거 땡길 거 아니면 막시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그걸 봐야겠다.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요거 크라켄도 브라보텍에서 지원을 해주셨었네요. 뭐 G시리즈는 비싼 건데 SSD 어디 갔냐? 잠깐만 SSD 어디 갔냐? SSD가 주문 목록에 아예 없는데요? 이게 제가 깜빡깜빡해요. SSD는 오버 시스템에서 구매를 하신 게 아니고 따로 더 싸게 구할 수 있으시다고 해서 따로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전 처음에 860 에보라고 하길래 860 에보면 사타로 오겠지 했는데 M.2 사타, M.2 슬롯에 꼽는 사타라서 선 없이 딱 깔끔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파워 지원해 주신 시소닉 있죠? 근데 시소닉 파워가 저가형 파워는 대부분 구매하시는 모델들이 포커스 골드 이상 좀 상위로 가면 플래티넘 프라임 라인업도 있죠. 그런 것들 많이 구매하시고 저도 이제 시소닉 프라임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소닉 보급형이 새로 나왔어요. A10이라고. 근데 전 안 써봤어요. 아직 몰라요. 근데 파워가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알기가 내가 뭐 측정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근데 뭐 나왔다고요? 이게 M.2 NVMe가 아니고 M.2 SATA 제품이라서 애초에 발열 자체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방열판이 굳이 필요가 없긴 하지만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달려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조립은 끝났고 쿨러 전체를 장착하는 게 아니고 브라켓만 장착해 둘 거예요. 야, 에코 케이스 오랜만에 써본다. 에코 케이스 저 언제 썼죠? 그때 613이었나? 그 예전에 썼었죠 한번? 그 이후에는 그때
그때 제가 한번 깠죠. 고무발에서 어? 아, 그 지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때 그 케이스가 좀 그 고무발이 좀 묻어 나오는 건 좀 그렇긴 했어요. 아무튼 어 뭐야? 어, 프라임 이거 일체형이네요? 쉴드? 옛날에는 막시에만 넣어주던 건데 센스 있는데? 일체형이 엄청 좋아요. 이게 분리형으로 돼 있는 제품들은 가끔 잘못 조립하면 그 USB 슬롯 같은데 안에 이제 쇠떼기 그게 들어가가지고 포트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손이 베이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 그냥 보드 자체를 이렇게 갖다 대는 데서 막 딸깍딸깍 이렇게 박을 필요가 없거든요, 애초에. 야 이거 씨, 너무 딱 붙어있다. 우와 이거 뭐야? 죄송한데 이거 사출이 아 이거 너무 힘들게 돼 있네요. 아니 그 이거 케이스 원래 이러나요? 이거 PCI 익스프레스 슬롯 이 포트 자체가 왜 이렇게 뜯기 어렵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부품 설치는 끝났어요. 선 연결하고 선 정리하면 되니까 그거는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에코 케이스 조립했는데 그걸 잊었어요. 에코 케이스는 상단이 정말 좁다는 거. 여기를 먼저 장착하지 말고 선 정리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장착을 해야 됐었는데 제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장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선 집어넣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후속 모델들은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렇다는 거. 그리고 후면 선 정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케이블 타이를 집어넣을 곳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묶었어요. 나름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뭐야, 켜진 거야? 아, 켜진 거구나. 무난합니다. 근데 이게 팬이 원래 LED가 안 나오는 건가? 아, 이거네. LED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구나. 아, 근데 5V RGB 같이 막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건 아니고 단색이 계속 변경되는 세팅 그런 거밖에 안 되네요. 좀 아쉽네. 그래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돌아가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로 설정 가능한 부분이라서 거기 설정하면 될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조립 끝낸 다음에 컴퓨터는 가지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